네, 너네들 계속 구멍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번 클리닉 체제도 다 바꾼 거니까. 지금까지 클리닉은 사실 정규 수업이랑 좀 거리가 멀었었죠. RPM 저번 주 것에 대해서 계속 클리닉을 진행해서 정규 수업을 못 따라온 학생들이 좀 많았었는데, 클리닉을 또 정규 수업과 맞춰줌으로써 이 정규 수업에 구멍이 없도록 최대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사실 쌤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 많이 푸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 많이 푸는 학생이 이기는 싸움이고, 문제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릅니다. 네, 절대 10문제 푼 학생이 100문제 푼 학생 못 이겨. 그래서 쌤은 이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 네, 문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아니, 하루에 10문제 풀었던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로 수업 문제를 풀수 있겠어요? 아니, 하루에 한 문제도 안푼 학생들이 어떻게 하루에 10문제를 풀수 있겠어요? 그래서 점차점차 늘려나가는 거야. 문제 푸는 양을 계속해서 천천히 늘려나가는 그 작업을 사실 방학 동안 완료 지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푸는 것을 되게 강조했었고, 평일 클리닉도 최대한 많이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너네들이 꾸준하게 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평일 클리닉 꾸준하게 나오라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 다른 반들은 평일 클리닉 한 번이면 이제 안 하는데, 쌤은 우리 학생들 평일 클리닉 두번 해주세요 라고 하고 두번 잡았죠. 그래서 최대한 사이사이 공간들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으로 잡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 사실 계속해서 너네들 구멍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할 거고, 숙제도 많이 내줄 거야. 근데 그 많이가 절대 못풀 정도의 많이가 아니야. 뭐 일주일에 1000문제? 이건 쌤도 못 풀어. 한 일주일에 100문제는 풀어야지. 적어도. 그렇지 않나? 쌤은 그 토요일 수업에 이제 문제량은 적어도 100문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문제 정도. 꾸준히 풀면 뭐 충분히 풀수 있을 정도의 숙제를 내주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 하루에 몰아서 풀려니까 부담되는 거지, 절대 부담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게 푸세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범위로 넘어갑시다. 네, 202페이지 보기 전에 한번 200페이지 쭉 보고 있을까? 네,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우리 부등식 했었어, 부등식. 그 중에서도 1차 부등식 했었죠. 네, 1차 부등식? 사실 우리 언제 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우는 거네. 너무나도 쉽죠. 사실 1차 부등식 구하는 방법은 사실 1차 방정식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즉,
어떤 이 1차식 1차식에 또 이 부등식이 있고 뭐 아 부등호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뭐 0 이런 식들이 다 1차식 모양인데 1차 부등식 모양인데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x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우리 얘를 1차 부등식을 풀었다 부등식을 풀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2x-1이 0보다 작다. 아 어제 했던 거랑 똑같네. 네. 그래서 얘 계산해 주려면 한쪽에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겨주는 작업을 우리가 1차 방정식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네, 1 넘어갑니다. 1 넘어가세요. 그 다음 x만 남기려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x는 2분의 1보다 작다. 네, 끝입니다. 자, 그런데 1차 부등식은 사실 유의할 게 있다라고 했었죠. 유의할 건? 네, 마이너스를 나누거나 혹은 곱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네, 이게 유의할 점이었죠. 이걸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또 풀었었고요.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이 두 개씩 모두 다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 즉 얘네 두 개의 범위에 교집합, 아 교집합을 얘기하면 되죠. 네, 겹치는 부분. 네, 이라고 우리가 봐주면 됐었고요.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었었다. 정말 별거 없었다. 네, 문제를 똑같이 풀어주면 됐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차이점은 중학교 2학년에서는 문제를 그냥 구간을 줬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구간을 직접 만들어 나갔어야 됐지.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면 이런 거 AX가 4X보다 크다. 얘를 풀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X에 대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X만 남겨주고 A만 나눠주면 되겠지, 양쪽에. 네, A 나눠줄 건데 나눠주면 여긴 X, 여기 A 나눠주면 4입니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 네, 그 바뀔 때와 바뀌지 않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는 직접 답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0보다 큰 예에 대해서 나눠줬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즉 마이너스면 우리가 양쪽을 마이너스로 나눠준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얘네 둘 다 아닌 거. A가 만약 0이라면 네,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지. 네,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 네,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케이스를 나눠야 됐었다. 이게 크게 다른 점이었죠. 네, 우리가 이제 진짜 주체적으로 길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무언가가 된 거. 우리 지금까지 파여져 있는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파헤쳐 나가야지. 문제들을 직접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이제. 네. 네, 그래서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 지었던 202쪽은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202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 아마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야.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네. 자, 일단 절대값 기호가 나올 텐데 이 절대값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너네 혹시 절대값의 정의 알고 있니? 정의. 정말 그 절대값의 뜻. 맞습니다. 사실 0에서부터의 거리야. 거리. 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막
사실 정의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것들도 많아. 원의 정의 알고 있니?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어차피 할 거거든? 근데 원의 정의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해. 동그라미요 라고. 동그라미? 그냥 뭐 동그라미? 맞는 거 아닌가? 네. 사실 원의 정의는요,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무게. 네, 얘가 바로 원입니다.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은 점들을 막 모으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한 점이 중심이고요, 떨어진 거리, 얘가 바로 반지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값의 실제 정의를 알면 절대값을 풀기에 너무나도 수월하거든. 먼저 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건 0에서부터의 거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2의 절대값, 네, 얘는 뭐야? 0에서부터 2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의 값은 2야. 근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에서까지의 거리가 바로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다 플러스로 바꿔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네, 정의를 이용해서 알아도 되지만 얘를 이용해서 그냥 다 9를 플러스로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만 들어보자. 우리 뭐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뭐라 써주면 돼? 3이라고 써주면 되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그냥 3.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린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절대값 A의 값. 절대값 A는요, 두 가지로 나뉘죠. 만약 A가 0보다 크면, 즉 A가 플러스야. A는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그냥 빠져나와도 되죠. 그냥 플러스 A로 A 툭 빠져나오면 절대값 E 같은 경우는 그냥 E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면 그대로 A로 나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면 구호가 바뀌어서 빠져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호가 바뀐다 라는 거, 우리 마이너스 2를 구호를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구호를 바꾼다 라는 말은, 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라는 말과 똑같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네,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A가 만약 마이너스라면 절대값을 9호를 바꿔서 빠져나와줘야 돼. 즉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방법이 나와있죠. 어떻게 해주면 돼? 얘 구간만 알면, 즉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만 알면 우리가 절대값을 없애줄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절대값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나? 절대값 없으면 안 돼? 절대값 없애야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이거부터 생각해볼까? 절대값을 없애야 하는 이유. 절대값은 계산이 안 돼. 네, 하나 정말 여러분, 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얘네들 계산하고 싶어. 계산할 수 있어? 정말 계산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계산 되나?
안 됩니다.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까?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죠. 두 개 더해주면 1이죠. 하지만 얘는 몇이야? 0이지. 두 개 같아? 다릅니다. 두 개 마구잡이로 더해줄 수가 없어. 계산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 길이는 계산이 안 돼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래서 절대값 어떻게 풀어주냐? 네, 절대값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절대값 없애. 네, 첫 번째는요. 구간을 나눠주세요. 구간 나누기. 자, 아까 전에 우리 절대값 x. 아, 이거 아까 전에 네, a라고 했는데 절대값 x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절대값 x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x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알고 있으면 이 절대값 빠져나올 수 있지. 네, 그 구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클 때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을 때요. 만약 0보다 크면 이 절대값 어떻게 빠져나와?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온다 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 절대값 없애줄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제곱해주는 거야. 자, 봐봐. 자, 어차피 절대값 x는 x이거나 마이너스 x지. 네. 자, 얘 제곱해주자. 절대값 x의 제곱. 얘 제곱은 x의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겠죠. 근데 얘네 둘 다 어때? 다 x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 제곱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하는 방법은 사실 어디서 가장 많이 쓰냐면 방정식에서 많이 써요. 방정식에서는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도 상관없거든.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살짝 제약이 있습니다. 에서는 살짝 제약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부등식에서 제곱이 가능할까? 양쪽에? 되는 거 많습니다. 뭐 2보다 3이 더 크죠. 제곱도 오른쪽이 더 크죠. 또 제곱도 오른쪽이 더 크죠. 네, 계속 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서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제곱하면 네,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버려.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얘도 안 돼. 이런 거. 마이너스 3이라면 2가 더 크지. 하지만 양쪽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제곱을 쓸 때는 방정식에서 자주 쓰이고요.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한. 이 부등식에서도 사실 어떤 상황에서만 많이 쓰이냐면 두 개 다 플러스일 때, 막 이럴 때. 이 부등식 사이에 둔 이 두 가지 수가 둘 다 플러스일 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둘 다 플러스가 아니면 제곱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주고 우리가 제곱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절대값 풀 때는 얘가 90%야. 정말. 왜냐면 우리가 얘는 방정식과 이제 부등식에서 사용되잖아. 부등식에서도 가끔 사용되죠. 자, 이 구간 나누는 건 방정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부등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더 대단한 건 함수에서 돼. 엄청
엄청나게 사는데 함수. 네. 이 y는 절대값 x 그래도 막 이런 거. 이런 거 그려줄 때 절대 제곱 안 합니다. 100% 구간이야. 함수는 100%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쌤이 어떤 학생들 올 때 절대값 문제 막 가지고 와. 선생님 이거 절대값 못 풀겠어요 라고 했을 때 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너 구간 나눠봤어? 라고 물어봐. 구간 나누면 대부분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절대값 나왔다. 아니 절대값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네. 절대값 나오면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간 툭툭 나눠주면 돼. 그래도 안 풀린다 하면은 다른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요. 필수의 제 9번 같이 보자. 네.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다. 라는 거.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절대값. 얘 풀어주자. 절대값 보이는 거. 어떻게 풀어줄 거야? 먼저 구간부터 나눠주지. 구간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먼저 첫 번째. 2x-1이 플러스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얘가 2x-1이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그래서 2x-1이 플러스라면, 이 절대값 2x-1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빠져나오면 2x-1이 될 거고요. 3이 되겠네. 그래서 1 넘어가면 2x의 4. 네. x는 2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네. 2x-1이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 다 줘버리자. 그럼 2x-1이랑 마이너스 3인데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준 거냐면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박스 안에서는 우리가 겹치는 부분으로 봐주면 됩니다. 얘인 상황에서 얘인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거 풀어주면 x가 2분의 1보다 작은 이 상황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 얘는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얘네 둘이 또는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또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혹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사실 지금 봐봐 얘네들이 스무스하게 겹쳐지는 거 보여? 한번 두 개 다 써볼까?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부터 2까지 2분의 1부터 2까지 있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거나 지금 이 부분이 20을 만족하는 x의 값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돼? 얘네들이 스무스하게 완전히 탁 레고처럼 탁 이렇게 걸쳐져 있죠. 완전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네,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는 게 사실 가장 정석인 방법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절대값 x가 어떤 a보다 작다 라는 건 물론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a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어떤 0보다 큰 a에 대해서 절대값이 a보다 작다 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생각해보자 0이고요 이 절대값이란 게 0에서부터 거리가 절대값 아니야? 이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돼. 맞아? 이 거리가 a인 점은 a이거나 마이너스 a죠. 네. 그래서 이 거리가 a보다 작은 점들,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은 다 거리가 a보다 작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x는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으면 이 거리가 a보다 다 작게 되는 거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20 보자마자 이거 그냥 2x-1의 절대값이 이 값의 절대값이 지금 3보다 작다 라는 건 이 네모라는 값은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0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구해주면 사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의 값이 2x-1이니 양쪽에 1 더해줘. 그러면 마이너스 2 2x4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네, 값이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얘가 정석풀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더 쉽다. 네, 사실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 절대값 x가 a보다 큰 경우. 얘 뜻이 뭐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절대값 x인데 거리가 a보다 커야 거리가 a인 점은 마이너스 a 있고요. a 있죠. 0에서부터 거리가 a인 것과 마이너스 a. 이 거리보다 더 커야 돼. 크려면 a보다 더 멀어야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a보다 더 멀어야 되겠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 부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혹은 a보다 큰 부분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것 이렇게 작으면요 이렇게 이쁘게 모아지는 이런 모양이야. 자 크면요 근데 되게 못생기게 벌어지는 모양이야.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거.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마음 편하게 모아진다 라고 외우고 있으면 편해. 네. 그래서 쌤도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라고 했었지. 2차 부등식에서 x제곱이 a제곱보다 작은 경우 얘가 바로 작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이에요. 얘랑 사실 작다라는 건 이렇게 모아지는 거야. 사실 똑같죠. 그리고 크다라는 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작다 크다 얘네들을 그냥 각각 케이스로 나눠서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볼까? 2번도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단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라는 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3보다 크고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5보다 작다. 라는 건데, 자, 생각해보자. 이 절대값 C란 게 0에서부터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돼. 거리가 3보다 커야 되고요. 5보다 작아야 돼. 그럼 거리가 3인 점은 마이너스 3과 3이죠. 좀 똑같이 써줘. 그 다음 거리가 5인 점은 마이너스 5와 5 이렇게 사이죠. 그럼 거리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 부분 되고요. 나 모두 돼? 이 마이너스 3도 거리가 3이지? 마이너스 5도 거리가 3이지? 아, 거리가 5지? 그래서 이 사이에 값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죠. 어떤 거? x-1이 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거나, 혹은 3과 5 사이에 있거나, 네, 이렇게 두 가지 따르네요. 그러면 양쪽에 다 1 더해주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간편하지 않아? 그쵸? 네, 이걸로 구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외우고 있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사실 이 다음 문제가 어렵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 아, 쌤 이거 사실 매년 설명하는데 제대로 한꺼번에 한 번에 알아듣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 계속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1번 지금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죠. 절대값 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5보다 큰 경우. 네. 이제는 우리가 그 방법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방법 기억나지? 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없어. 왜? 여기도 x가 있거든. 여기 만약 숫자만 있었으면 우리가 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줘도 됐을 텐데, 우리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막 뭐 크다, 그냥 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 플러스 1, 즉 구간 나눠줄 거예요.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린 구간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간을 나눈다?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거네. 오케이? 그럼 얘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얘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 네, 한쪽으로 다 넘겨, x는 한쪽, o 왼쪽으로 넘겨주면 2x,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면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3x 플러스 5 계산해주면요, 4x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줍시다. 자, 일단 지금 이 구간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어떤 게 나온 거야? 이러한 값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이거나 두 번째 경우이다 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답과 여기서 나오는 답이 또는으로 묶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1번에서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 안에서 x는 2,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있나? 네, 절대 없죠.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네, 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예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얘도 한번 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은 2분의 3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래서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네. 마이너스 1보다 이 작은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경우. 네, 여기 있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한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2번 같이 볼까? 자, 2번 보면, 네. 자, 2번은 케이스를 나눠줄 때 쌤이 팁 하나 주겠지. 자, 원래 이 2번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 그쵸? 그럼 이 두 개를 풀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풀어주기 위해선 구간을 좀 많이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왜? 얘도 봐봐. 지금 케이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럼 이 안에 있는 얘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잖아. 우리 항상. 그래서 x 플러스 1이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 얘도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인 경우,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이 네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래는. 오케이? 근데 사실 얘가 마이너스이면서 마이너스인 경우도 존재하자.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서 3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으려면 x는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x는 3보다 커야 돼. 얘네 둘 다 만족하는 x의 값 있어?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3보다 큰 x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이면서 마이너스인 경우 없어.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데 이거 찾기가 쉽습니까?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 먼저 이 각각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다 써주세요.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 네,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뭐야? 네,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3이지. 네,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줄까.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하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것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3보다 큰 거. 이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보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3 마이너스 x,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머릿속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5가 되지. 어,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럼 네, 그럼 얘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둘 사이에 있는 경우 얘 한 x가 0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볼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고요. 얘는 플러스네요.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4라고 생각하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4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아 플러스고요.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준다. 어? 너무 짧은데? 네, 봅시다. 자, 얘에 대해서 볼 건데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네. 마이너스니까 절대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일 때 항상 괄호 꼭 쳐줘. 이렇게. 네, 이 전체값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3-x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 네. 얘 값이 6보다 커야 되겠네. 그래서 이 값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6보다 커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얘 계산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플러스인 경우잖아. 이 절대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옵시다. 그럼 x 플러스 1, 3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대로 빠져나온다. 얘가 6보다 커야 되네. 어! 이렇게 xx 사라지네. 4, 6이네. 이거 말이 돼? 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해가 없다 라고 써줍니다. 즉,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그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절대값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자, 3-x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와야 돼. 6보다 커야 된다. 계산해주면 2x-2가 6보다 커야 된다. 그럼 x는 4보다 커야 되겠네. 자, 이 구간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만 보고 있어. 그런데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네. 그래서 이 같은 케이스 안에서는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주면 돼.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은 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고요. 얘네들은 사실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는 4보다 커야 된다. 얘네들의 겹치는 부분 네,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주면 되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얘 이거나 얘다 라고 했는데 얘는 해가 없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네, x는 4보다 크다 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쌤이 어떻게 계산을 해줬냐. 먼저 첫 번째 구간 나눠줬습니다. 구간 나누는 팁이 뭐였어?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눠줬어. 절대값이 0이 되는. 네. 나눠주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풀어줬죠. 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는 그대로 빠져나와서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계산. 그 다음 각 케이스 안에서 겹치는 것들 각각 써줬습니다. 각 케이스에서 겹치는 것. 마지막 답을 짓게 해줬죠.
답을 이 집게 해줬습니다. 집게? 다 모아줬어. 어떻게 모아줬어? 또 눈으로 모아줬습니다.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사실 네. 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네. 이런 계산 방법이 있지만 네. 사실 이 사이사이에 빠르게 없애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사실 절대값 풀어주는 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빠르게 알 수 있으니까 빠르게 알아서 각각 절대값 툭툭 빠져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얘 사실 이건 안 져줘도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얘 마이너스네 얘는 플러스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고 플러스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암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이렇게 x의 값 구해주고 각각 겹치는 부분들 사실 이 겹치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수직선 그어봐야 돼. 근데 수직선 생각했습니다. 네. 얘가 쓰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각각 케이스 나눠서 계산해주는데 사실 얘는 말이 안 되지. 사가 6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값을 그냥 다 지워버려도 돼. 이 케이스는.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툭툭 뭐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고 절대값 그대로 툭툭 빠져나와주고 계산해주면 x의 값에 대한 x의 값에 대한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이 답들을 집계해주는 즉 또 눈으로 묶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질문. 쌤이 244번에 2번 풀어줄 거거든? 한번 정리해보고요. 2번도 한번 풀어볼까? 244번에 2번. 204쪽에 244번에 2번. 화장실 갈까?
이렇게 두 개 학번에 합쳐서? 아 그래? 따로따로 하면은 이상한 부분도 있을 텐데 X가 2보다 크면 그쵸? 엑스가 2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엑스가 2보다 작으면 얘 플러스지. 얘 플러스야? 그치. 근데 여기서 한번 툭 막아줘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내가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을 때.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케이스 이렇게 절대값 두 개 있는 부등식. 네. 네 얘만 잘 하면 사실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케이스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얘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각각 나눠줘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겠죠. 먼저 케이스 볼 건데 케이스 나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값이 각각 0이 되는 x의 값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인 것과 x가 2인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각 케이스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2보다 클 때 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자 라는 거. 그래서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x 플러스 1 자 얘는 플러스 1일까 마이너스 1일까 x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 2 마이너스 x는 네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건 뭐 x가 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 그 다음 2 마이너스 x도 플러스가 됩니다. 알고요? 네, 플러스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x 플러스 1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 2보다 크면 네, 마이너스네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경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x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 라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네. 그래서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x보다 크다. x는 네,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케이스 네, 얘에 대해서 보면 자, 얘부터 보면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절대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플러스 1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네, 그대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다. 네, 각각 줘버리면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네. x 넘어가면 3x가 2보다 작아야 되니 x는 3분의 2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 x가 x 플러스 1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고요. 절대값 그 다음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네. 그럼 플러스로 빠져나오면 되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나온 거야. 마이너스 하나 더 나오면서.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없어지고요.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 계산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x가 4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의 겹치는 부분 생각해보면 된다 라고 했었지. 두 개 겹치는 부분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다 되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다 라는 답이 나왔고요. 어떤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얘네 둘 다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고 마지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두 개 겹치는 거 있어? 없네요. 그래서 답을 써줄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아까 전이랑 똑같이 얘네들이 스무스하게 이어지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써주면 돼? 네, x가 3분의 2보다 작다가 된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건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가능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은 이 범위도 가능한 거잖아. 그럼 가능한 범위 그대로 써주면 우리 굳이 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따로 써줄 필요 있어? 없고요.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쵸? 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답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 마무리했으면 사실 걱정할 거 없죠. 1차 부등식에서.
네, 한번 잘 정리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범위인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자. 2차 부등식 이제 너무 중요해. 2차 부등식 정말 아마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는 2차 부등식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완전히 우리가 최대한 네, 구멍 안 나게 우리가 네, 이번에 마무리 지을 건데 한번 쭉 봅시다. 얘는 정말 계속 나와서 제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먼저 뭘까? 당연하게도 1차 부등식에서 차수가 하나 높아진 거 2차식 여러 개 있고요. 뭐 이 부등식, 부등공가 있고 뭐 이런 역, 이런 꼴이 바로 2차 부등식이 되겠지.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러 모양이겠죠. bx, c는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이런 예들이 2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다, 부등식을 푼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x에 대해서 우리가 부등호를 세워줘야 돼. 네. 얘네들이 부등식을 풀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을까? 나 네,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함수를 이용해 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수에서 부등식이 뜻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부등식이 뜻하는 건 뭐냐? 자, 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우리 얘네들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교점? 교점은 두 개 연립한다고. 네, 이렇게 연립. y를 없애주면서 fx는 gx라고 하고 여기서 x의 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라고 엄청나게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 기억나죠? 네. 자, 그런데 자, 부등식에서, 이제 함수에서 부등식이 뜻하는 건 이 함수의 위치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두 점이 있어. 자, 이 두 점 중에서 뭐가 더 큰 걸까? 위에 있는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이 크다 작다는 뭐 함수 값,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건 y에 대한 값만 봐. 그래서 더 크다라는 건 x의 값이 아닌 y의 값이 더 큰 것이고요. y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위에 있다라고 해주는 게 낫겠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fx와 gx 중에서 fx가 더 크다 라는 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fx가, 함수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죠. 얘가 fx고요, 이렇게 gx. 어떤 함수가 더 큰 거야? 어떤 함수가 더 큰 거야? fx가 더 큰 거죠. 왜?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아, fx가 gx보다 더 크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fx 2차 함수인 fx가 있는데 fx가 0보다 작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그리고 얘가 만나는 점이 뭐 a라고 하고요, b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얘가 fx고요. 이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어디야? 여기 아니야? 자, 봐봐. 우리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냥 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함수값으로 봤을 때 얘는 이 y좌표가 0 아니야? 0보다 작지 않아? 우리 y좌표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죠.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사실 더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전 논리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fx가 0보다 작다 라는 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 중에서 얘가 더 아래에 있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아니 y는 0, 얘가 바로 x축이죠. 네, 그래서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네, 어디서부터 어디? a에서부터 b까지. 그쵸, x로 변환해주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x가 a에서부터 b까지죠. a에서부터 b까지. 어? 봐봐. 뭐야? 우리 부등식 푼다라는 게 x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부등식 푼 거 아니야? 지금 뭐 한 거야 우리? x에 대해서 부등으로 나타내줬죠. 네, 부등식 푼 거야 우리. 어떠한 삼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 아, x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할까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자, 이 그래프 그려줄 건데, 이 그래프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아래로 블록하지 먼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고요. 여기가 x축이라고 합시다. 자, x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 x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얘가 0인? 얘가 0이다 라고 해주면 되지. 무슨 소리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x축과 만나는 점 y에 0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에 만족한 x의 값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고 0인 x의 값은 1이거나 2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1, 0일 거고요. 얘는 2, 0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이 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 어디야? x로 변환하면 어디서부터 어디? 1부터 2까지. 얘를 만족하는 x는 1부터 2까지다 푼 거야. x에 대해서 나타내줬으니까 2차 범위식 푼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함수를 그려서 1과 2에서 만나네?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애들이 0보다 작으니까 아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생각해 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냥 얘 먼저 인수분해 하세요. 먼저 인수분해 해버리는 거야. 얘가 0보다 작다. 자, 이거 그릴 줄 아니? x-1, x-2
자, 이 형이 그리는 방법은 먼저 얘 1,0 신하지. x가 1일 때 0이고요. x가 2일 때도 0이야. 그럼 1,0과 2,0 지나는 거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 x가 어디서부터 어디? 1부터 2까지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부터 2까지다. 라고 써주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함수가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아. 함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 무슨 소리냐 봅시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이려면, 자, 두 개를 지금 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이려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여야 하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여야 우리가 0보다 작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인 경우는 x-1이 0보다 크고 x-2가 0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은 x가 되고요. 또는 또 어디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범위지. 네, 얘가 마이너스인 건 0보다 작고 x-2가 0보다 큰 범위. 얘는 뭐야? x가 1보다 작으면서 x가 2보다 큰 거 존재해? 존재하지 않네. 그럼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얘일 수밖에 없어.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그냥 관계 부호 가지고. 각각의 부 곱했을 때 곱하기의 관계로 봐줘도 돼. 네, 그런데 얘보다도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뭐 해버려? 외워버려. 네. 그냥 바로 툭툭 나와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요, 얘네 인수분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0이 되면 xn 값을 찾아주세요. 얘가 0이 되려면 1이어야 하고, 얘가 0이 되려면 2여야 하지. 0보다 작다? 그럼 이 사이에 껴야 돼. 아까 전에 그 0보다 작으면 이쁘게 나와야 된다. 네, 사이에 껴야 된다. 라고 외우고 있으면 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0보다 큰 경우? 얘도 다른 함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면 자,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 fx가 0보다 크다 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보면요, 우리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자. 0보다 크다 라는 것, 이 y는 fx, 이 fx와 y는 0 이라는 함수 중에서 얘가 더 크다 라는 건 얘가 더 위에 있다 라는 거죠. 이 y는 0이란 게 뭐라고? 바로 x축이라고. 네, 그리고 얘가 fx다 라고 했죠. 네, 0보다, 즉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들 어디야? 바로 여기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이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면 답은 어떻게 나와? 자, 네, x가 a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 즉 x가 a보다 작거나 혹은 b보다 큰 범위, 즉 x가 b보다 크다 가 나와. 아,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그쵸? 그래서 큰 것은 아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돼. 쌤은 진짜 0보다 큰 거 보면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함이 있어. 아, 이게 다 이상하게 나오고 있네 라는 생각.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번에 어떤 걸로 할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라고 합시다. 얘가 아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인수분해해서 0이랑 만나는 점 한번 생각해볼까? 뭔 소리냐? 자, 얘 그래프 그려줄 건데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x, y에 0 넣어주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 x+6은 0이어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1이겠네. 그래서 어떻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들 여기죠. x로 변환하면 어떻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 이거나 x는 1보다 큰 범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함수로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함수 그릴 때 쌤이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 먼저 얘를 인수분해하고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어? 이렇게 y는 x-1 x 플러스 6이니까 아 얘 1,0이고 마이너스 6,0 지나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마이너스 6 찍어서 아래로 블록하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주고 아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다. 네,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바꿔주면 2차 방정, 2차 부등식 푼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호 봐주는 거야. 네, 이것도 사실 귀찮았던 작업이었죠. 자, 먼저 얘를 인수분해합시다.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하자. 자,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이거나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도 마이너스이다. 두 가지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다라는 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야 되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서 얘도 0보다 큰 범위는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다 만족합니다.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범위는 아니죠. 6이죠. 네, 6보다 큰 범위여야 되겠죠. 아,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6보다 큰 범위는 얘가 더 좁으니까 네. 얘값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0보다 작으면서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범위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 범위는 x가 6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 이렇게 부호로 해도 되고 그랴 뭐한다 외운다 외워버려.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쌤도 그냥 외워버렸어. 어떻게? 봐봐. 먼저 인수분해부터 해. 그리고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줘. 얘가 0이 되려면 x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되려면 6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0보다 크니까 이게 벌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혹은 큰 것보다 크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네, 이게 벌어지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죠. 어? 그런데 쌤이 사실 여기서 간과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
지금까지는 는이 없었잖아. 는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럼 다 는 붙여주면 돼. 만약에 여기 는이야? 그럼 답에도 는 붙여주면 돼. 여기 는이야? 답에도 는 붙여주면 돼. 그냥 부등호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봐봐. 만약에 얘에 대해서 x-1, 뭐 x 플러스 6에 대해서 보고 싶어. 반대네. 상관없습니다. 네, 얘에 대해서 보고 싶. 얘는 사실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버려. 그러면 최고차항을 뭐가 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플러스로 바꿔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린다. 어떻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혹은 마이너스 나눠주면. 근데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오케이, 얘가 이제 0보다 작다 라는 거 이렇게 가운데 모이는 그런 모양이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건 x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6이고요 이 사이의 값에 x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이 사이에 툭 들어가게. 자, 당연히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이에 툭 들어가야 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2차 부등식 사실 전부 다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알려줄게.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정리해주세요. 똑같이 우리 2차 방정식 푼 것처럼 똑같이 정리해. 뭐 괄호 있으면 괄호 정리해주고 뭐 동류항 동류항끼리 정리해주고 등등 해주고요. 두 번째 한쪽으로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2차식이 어떤 뭐 부등호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값으로 바꿔주고 세 번째 2차식을 뭐 해버려? 인수분해 해버려. 그 다음 네 번째 얘에 대해서 구간을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겠죠. 이 x에 대한 구간 0보다 작으면 모아준다. 0보다 크면 벌어준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으면 엄청 이쁘게 툭 그냥 하나씩으로 툭 나오고요. 0보다 크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똥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사이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사실 해도 대부분 문제는 풀리는데 문제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가 문제죠. 인수분해가 안되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 네. 직접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우리 함수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함수만 그래프를 그려. 막 등등등.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작거나 혹은 0보다 큰 부분 이 점들 찾아서 계산해주면 돼. 네. 근데 쌤은 인수분해 먼저 안 해버려. 어떻게 하냐면, 아, 얘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부터 하지 않고, 판별식부터 해주면 돼. 판별식. 판이라고만 쓸게. 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함수일 거야. 기억나?
3배수의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 우리 함수에서 했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해주면 돼? 이 값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근의 공식 써야 됩니다. 판별식이 근데 0인 경우는 얘는 부등호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얘는 부등호를 좀 잘 봐줘야 돼. 만약에 얘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고요. 근데 0보다 작다. 얘 0보다 작은 범위 있어? 없죠. 뭐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그때 상황 따라서 그래프를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근의 공식 안 써줘도 돼. 그 다음 0보다 작다. 만약에 평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붕뜬 모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네. 그러면 답은 0, 모든 실수 x 라고 써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즉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그때 상황을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은 쌤은 머릿속으로 한번 판별식 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넘어가서 필수에서 1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 그래프를 이용한 꼬리. 필수에서 11번 보면 자, y는 fx와 gx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와, 이렇게. 그래서 0과 3과 2와 4. 이렇게. 그래서 얘가 gx, 얘가 fx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fx와 gx 중에서 gx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gx가 더 위에 있다. 라는 뜻이라고.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자, gx가 어디에 더 위에 있죠? 여기에 더 위에 있죠. 이 부분. 맞아?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변환시켜주면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3까지. 네, 그래서 답은 gx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0부터 3까지다 라고 써주면 돼. 쌤이 는 안 붙여준 이유가 뭐야? 여기도 는 안 붙여져 있어서 똑같이 이 부등호 가져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x, gx가 모인 거 0보다 큰 범위. 자, 얘는 어떻게 봐주면 되냐? 쌤이 저번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얘네 둘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첫 번째, fx도 플러스고요. gx도 플러스라면 0보다 크겠지.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고 gx도 마이너스면 0보다 크겠죠? 둘 다 플러스이고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먼저 둘 다 플러스인 부분. 아, 먼저 fx가 플러스인 부분이 여기들. 여기. 이 범위에서 gx도 플러스인 부분. 일단 여기는 gx가 마이너스지. 이 범위 안 되겠네. 머릿속으로 x 치면 되고. 자, gx가 여기 플러스일 때 오, fx도 여기 보면 플러스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 2에서부터 4까지 가능합니다. 네, x의 범위로 따지면 둘 다 플러스니까 2에서부터 4까지죠. 그래서 2에서부터 4까지인데
얘 등호 안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얘도 등호 안 붙여준 거야. 바로 이렇게 확인해주고요. 얘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인 부분. 자, 마이너스인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네. fx가 마이너스인 부분. 근데 gx가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인 부분에서 gx가 마이너스인 거 있어? 없네요. 그럼 끝났죠.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끝나가자. 확인할까? 넘어가세요. 우리 필사이제 12번 보자. 여기까지 질문 있니? 쌤이 질문도 안 받고 너무 막 나온 거 같네? 질문! 괜찮니? 왜? 쌤이 항상 말하지만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냥 쌤 수업 스탑 시키고 해도 돼. 쌤이 질문 다 받아줘. 중간에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너네들 중에 자신이 모른다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모를 확률이 커.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아마 좋은 시너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는 필수엔 12번보다 이제 12번부터 중요해졌죠. 자, 12번 보면 2x제곱에 마이너스 x-1이 x제곱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건데, 자 먼저 얘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다 한쪽으로 몰아 버립시다. 자, x제곱 플러스 5 다 넘어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면 x-3, x 플러스 2가 되겠네. 이제 인수분해 사실 그냥 바로 해줄 수 있지? 2, 3 이렇게 네 해주면 바로 보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 먼저 0이면은 x의 값을 찾아주는 거야. 네,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 0이네. 그래서 0보다 크다 라는 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큰 것보다, 즉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요 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써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돼요.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볼까?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방법이. 함수는, 자, 일단 이 그래프 그려줄 건데, 얘는 3일 때 0이고, 마이너스 2일 때 0이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 0이랑 3, 0일 거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어떤 거? 1이니까 플러스, 즉,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런 모양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야? 0인 건 이 x축이라고 했었죠. 얘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 네. 그래서 x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와 3보다 큰 범위, 오른쪽에 있는 범위. 이렇게가 됩니다. 그런데 는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는 붙여주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2번 같이 한번 볼까? 2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다 라는 거야. 자, 얘 해줄 건데, 자 먼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다 곱해주자. 플러스인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0보다 크다 라는 거. 얘 인수분해 되나?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게 좀 특이하게 되죠. 네, 이렇게. 그쵸? 자, 얘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함수로 한번 그려봅시다. x-8의 제곱 그래프로 그려주면 8일 때 여기고요. 8일 때 어떻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죠. 그리고 0보다 큰 부분, 0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했듯이 x축이다 라고 했고요.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죠. 근데 0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이 8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점들은 다 된다 라는 거. 그래서 x는 8이면 안 된다. 즉 8보다 작을 때와 혹은 8보다 크다 라고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쓸 바에는 사실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 그냥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두 번째, 부호로 봐주는 거. 자, x-8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여기서 뭐만 빼주면 돼? 0인 것만 빼주면 돼. 오케이? 얘가 0인 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쓸 수가 있어. 이 제곱의 특징을 이용해 준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우리가 원래 외우는 방식대로. 네, 외우는 방식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8의 제곱인데 x-8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x-8이 0이 되려면 8, 얘도 0이 되려면 8이죠. 0보다 크다라는 건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렇다는 건 8보다 작거나 혹은 8보다 크다가 되겠네. 오케이? 얘 뭐랑 같아? 얘랑 완전히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바엔 어떻게 써주는 게 낫다? 그냥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주는 게 낫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꼴이었어. 특이한 꼴도 근데 다 알아야 돼. 근데 네, 다 알아야 돼.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함수인데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3번도 같이 한번 보자. 자, 3번 같이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 OX가 X제곱 플러스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그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한쪽으로 다 몰아서 0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얘 인수분해 되나? 아, 안 돼. 진짜. 네, 안 되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쌤이 어떻게 한다? 합별식을 먼저 생각해. 네. 합별식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서 25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9 해주면요,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어떤 값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만 알고 있으면.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네. 0보다 작으면요, 이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붕 뜨게 그려줘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야. 자, 이렇게 그려줬으면, 아, 먼저 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x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야. 그쵸? 그럼 아래로 블록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은 0개여야 돼. 그 이유는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려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붕 뜬 모양. 자, 근데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고 있네.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찾고 있어. 값 존재해? 네, 답은 어떻게 써줄래? 네, 해가 없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면 되고, 아니면 요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생각해낸 방법인데, 근데 얘는 좀 별로다. 쌤이 지금 생각한 건 완전 제곱꼴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아, 그게 무슨 소리냐? 먼저 얘는 함수인데요. 얘를 쓰세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인데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을 바꿔주는 거야. 즉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 4분의 25 더해주고 4분의 25를 한번 빼주자. 그럼 이 값은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4분의 11이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4분의 11 넘어가.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야. 자,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해가 없다 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요?